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미국 주식이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장뭐 끝나 봐야 확실한 네, 조정폭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현금 있는 분은 적금해 줄 기회고, 그리고, 없는 분은, 네, 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수가 빠져도 안심 종목은 또 뭐, 급등이 나와, 종목 급등이 나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하지 말고, 네,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그 화승 코퍼레이션, 네, 상한가를 쳤는데, 이 종목은, 네, 그 교육 받으신 분이, 종목을 골라가지고, 제가 매수를 하락해가지고, 제가 뭐 추천은 적극적으로는 못했는데, 결국에는, 1700원에, 네, 매수를 한 게, 네, 급등해서 빠지질 않았어요. 안타가, 어제 상한가를 쳤는데, 이 종목은 오프라인 교육 때 상한가 알아보는 법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맞는 종목인데, 보통 이제 기업 분할이나, 네, 감자나 신규 상장 같은 거될 때,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눌림목을 줘서, 네, 하방연 종목 보일 때, 안심 종목일 때 들어가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기본, 큰 수익이 난다. 더블도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뭐, 1700원짜리가 2975, 거의 상한가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면 더블이네. 갈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뭐, 아직 교육권 받진 않았는데, 네, 그분이 네,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가지고, 어제 후원을 좀 했네요. 네. 이분은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화성 코퍼레이션. 그때 언급했을 때 아마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먹고, 또 수익을 내가지고 또 후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육만 받고, 네. 종목만 볼줄 알면은 이렇게 상한가도 먹을 줄 알고, 그리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수익을 낼수 있다겠죠. 엊그제 교육 받으신 분이 또 종목을 또, 네. 네 종목이나 골랐는데, 한 종목도 아니고 네 종목 다 좋은 걸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아네 종목 다 좋다고 조금씩 매수해 보라고 했는데 이분도 뭐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결국에는 손실을 많이 보고 겁나서 주식을 못 했던 분인데 결국엔 종목을 잘 골랐네요. 주식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이 네 교육만 한번 받으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잘 고릅니다. 누구나 주식 투자는 네 알고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어제 상담 오신 분이 있는데, 모르고 하니까, 손실 봐가지고, 겁나가지고, 이걸 접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던데, 뭐, 다른 데 가서 뭐, 리딩도 받아보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가가 별로 없다고. 진짜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리딩 받고, 교육 듣고, 이렇게 해도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다 해가지고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1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댓글에도 이상한 댓글 하나 올라왔는데 뭐 거의 뭐 욕을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뭐그 지워버렸는데 네, 욕한 걸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영상을 보지도 않고, 영상 하나만 보고, 모든 영상을 평가해가지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보지를 마세요, 보지를. 최소한 영상을 여러 개, 한 10개는 보고서로, 영상이 뭐 몇백 개 되는데, 한두 개 보고서로는 그걸 판단하면 안 되죠. 제가 손절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손절할 종목을 사지 말라고 했지. 손절해야 될 종목은 손절하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댓글을 뭐라고 막 씨부렁거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성질이 급하고 옛날 같았으면은 네 진짜 저도 한마디 하는데 이 방송은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제가 성질대로는 못하고 그런 분들은 코끼리를 보고 저번에 얘기했죠? 네,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다리만 보고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 그리고 코끼리의 귀만 보고서로, 아,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틀리잖아요. 코끼리가 뭐 기둥처럼 생겼어요? 부채같이 생겼나요? 코끼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전체를 다 보고서로 코끼리의 생김새를 얘기해야지. 영상 하나 딱 보고, 썸네일 하나 딱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네. 책을 다 읽고 보고서로 그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네, 겉표지만 보고, 제목만 보고, 네,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손절을, 네,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손절 안, 해야 될 종목을 손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손절할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고, 손절하면, 손절 안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 하라고 했죠. 네, 주식은 손절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라면 종목을 잘못 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 그런 종목을 골라가지고 주식을 해야 성공을 하는 겁니다. 왜 손절을 해요? 그렇게 손절이 좋으면 손절을 하면 되지. 댓글을 보다가 그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혼자 손절 열심히 하세요. 10번 하면 아마 계좌는 깡통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손절하면 무슨 뭐 주식에서 성공한 줄 알아요? 손절하면 막 잘한 줄 알고 뭐아나 손절했어 해가면서 손절이 무슨 어디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손절은 주식 실패한 거예요. 세 번만 손절하면은 손 떨려서 다음에는 주식 사지도 못합니다. 그 손절하는 게 무슨 뭐그 무슨 뭐 자랑꾼인 줄 알고 뭐 손절했어 뭐 했어. 물론 손절 안할 종목을 손절해야 될 종목을 손절 안 하면은 네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해야 될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종목은 안 사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종목을 모르니까 아, 잘못 사고 또 손절하라고 하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사면 손절할 일이 없어요. 손절할 일이. 제가 추천한 종목 뭐 손절하는 종목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주식은 손절하는 게 아니고 장기 보유해가지고 대박을 먹는 게 원칙입니다. 주식 투자의 원칙은. 예, 제가 추천한 종목 봤잖아요. 웹스 가는 거 봐요. 웹스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들 뭐 웹스 신경이나 썼어요? 제가 방송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웹스 얼마나 추천했습니까?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쳐다보긴 했냐고요. 네, 1800원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올라갔대. 2600원, 3000원 찍을 때까지 얘기했잖아요. 3000원 찍을 때까지. 여기서부터는 제가 급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도 안 하고 그냥 방송만 했죠. 방송만.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만 원까지 갈지 2만 원까지 갈지 여기가 고점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 보유했을 때는 대박이잖아요. 웹스뿐만이 아니라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온 종목이 제일 소외됐던 종목, 제일 인기 없었던 종목이 대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대박이. 네. A는 율도 엄청나게 인기가 없었어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10배가 갔잖아요. 10배가.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절을 안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손절할 종목을 매수해놓고 손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방송을 얘기했어요. 손절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손절을 안 하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했지. 종목을 볼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네, 좋은 종목도 손절하고, 또, 팔면 또 올라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종목을 볼줄 모르니까, 이거 뭐 무조건 손실 보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그 대한, 전선인가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대한전선인가. 네, 맞네요. 대한전선. 네, 1300원에 사가지고 1200원까지 빠져가지고 손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1300원에 사가지고 1200원에 팔아가지고 손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5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4000원에 샀대요. 자기도 모르게 막 4000원에. 지금 3000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상담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르면 네, 바닥에서 손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된다겠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번 외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수 있기 때문에 4천 원 정도는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다시 빠진다면은 네,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될 종목은 손절하고 손절 안할 위치에서 손절해버리면은 큰 수익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손절할 종목은 사지를 말고 네. 손절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또 빠지더라도 뭐 스타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전에 상한가에서 파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바닥에 단사고 여기서 샀어요. 5,000원에 1차 매수가. 근데 4,000원까지 빠졌잖아요. 1,000원이면 손실률이 자그마한 20% 됩니다. 20%. 제 안심 종목은 10에서 20%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겠잖아요. 손절하라고 안 하고. 여러분들, 손절하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4,500원에 손절했어야 됩니다. 4,500원에. 결국엔 4,000원에 추가 매수 하락 해가지고, 추가 매수 한 사람도 큰 수익이 났고, 또 바닥에 다시 또산 사람도 큰 수익이 나가지고, 정말 상한가 6,500원에 매도를 했잖아요. 스탑플레이스. 그 뒤로는 더 올라가질 않고, 네, 조정이 다시 보여가지고, 다시 또 5,000원에 매수를 하락해서 지금 수익이 난 상태고, 여기서 뭐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안 내려갈 수도 있었잖아요. 안 내려갔잖아요. 5,000원에서. 다시 5,500원 지금 돌파했다. 내려갔다 하고 있잖아요. 5,580원에 마감을 했네요. 또 급등 나올 수도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손절을 여러분들이, 네, 안심 종목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종목을 볼줄 모르면서, 네, 손절을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신풍자같이 15만 원에 들어가서 손절 안 하면 큰일 난다 했잖아요. 6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 방송을 한 번만 보고 댓글 달려면은 댓글 달지 말고 방송도 평가를 한 방송도 보지 마세요. 제 EMTV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은 네,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딴데 유튜브 많으니까 거기 가서 보세요. 저는 제 방송 안 봐도 좋고 EMTV를 네, 좋아하지 않는 분은 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더 좋은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쪽 가서 방송을 보시고 네, 했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방송이 좋고 종목이 네, 손절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네, 댓글이 그나마 그 정도 유지가 되는 거지. 다른 데는 댓글 못 달게 하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댓글 내용도 알차지가 않고 거의 뭐, 네, 인사성 댓글, 네, 그런 거지, 질문성 댓글, 이런 거지, 저마냥, 네, 그런 알찬 댓글은 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EMTV를 사랑하는 사람만, 네, 좋아하는 사람만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독자 많은 것도, 네, 바라지 않고, 네, 제가 뭐 좋아요 눌러달라고 한 적도 별로 없고, 구독하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EMTV 좋아하는 사람만 끌고 가고 싶어요. 10명이 됐건, 뭐 20명이 됐건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EMTV를 좋아하는 사람만 네, 봤으면 좋겠네요. 뭐 미꾸라지 하나가 뭐 물을 흐려온다고 네, 그런 댓글 들어오면은 괜히 그 사람이 별건 아니지만 욕먹어 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네, 그리고 7월달 오프라인 교육이 뭐두 분씩 신청을 하게 되니까 뭐 금방 인원이 차버려요. 인원은 몇분안 되기 때문에 네, 관심 있는 분은 네, 빨리 문의를 하시고 만약에 네, 7월 초에 못 받으면 이제 9월 초에 이제 할 생각이거든요. 8월달은 아무래도 좀 더워서 안될것 같고 이번에 지금 장마철이라 지금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오늘 좀 비가 한번 쏟아지긴 했는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의 뭐 에어컨도 틀지도 않고 시원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뭐 아주 지금 6월달인데도 날씨가 네, 꽤 덥네요. 네, 제가 종목 추천은, 네, 어제 방송에서 한 종목 했고, 그리고 전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웃나간 거 있으면 매수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네, 카톡이나, 문자로,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호흡만 하면은 종목은 뭐 두세 종목씩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네, 대응을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수익을 내가지고, 네, 돈이 뭐 얼마 안 되시는, 뭐 운영자금이 500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 주식 안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서, 네, 한 100만 원 벌면, 네, 후원 조금 하고, 또 50만 원 벌면 또 후원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목을 받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료로 종목 줘봐야 네 나중에 물어보면 다 팔았다고 하고 웹스 같은 경우도 1,800원 할때 1,000만 원씩 사는다 해가지고 종목 줬는데
아, 3천원 갔을 때 전화했더니 팔었대요. 안 올라가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너무, 네, 그 허무하고, 여러 가지로, 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야, 네, 앞으로는, 종목도 주고, 그리고, 기본 상담도 제가 해드립니다. 죽으라고 몇 달을, 3개월을, 2, 3개월을, 카톡으로 상담을 해주고, 좀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못 기다리고 팔아버리면은, 네, 제가 아주, 돈을 떠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네, 의미 없는 의미 없는 일을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든지 어느 정도는 대가를 치르고, 걷어들여야 거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또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후원도 하고 해가면서 종목을 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을 요즘에도 손실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상담 오시는 분 보면은 한 7, 8천 가지고 하다가 한 2, 3천 까먹고 네, 한 5천만 남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정도 손실은 주식에서 많이 손실 본건 아니거든요. 주식에서 보통 뭐 1억 가지고 하다가 뭐 7, 8천 까먹은 사람들도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한 7, 8천 가지고 1억 가지고 하다가 2, 3천 까먹은 거는 이거는 뭐 주식을 한다면 누구나 그 정도 손실한다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반도박이나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만 볼줄 알고 주식만 할줄 알면 얼마든지 본전 찾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2천 까먹고 한 3천 정도 남았다. 한 1억 가지고 하는데 한 5, 6천 남았다 하면은 얼마든지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억 가지고 하는데 한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400% 이상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4, 500%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식을, 종목을 볼줄 알아도. 그렇지만, 1억 가지고 하는데 5천만 원 까먹었다. 그러면 100% 수익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복구가 되는 겁니다. 한우가 땅차예요. 500%, 2천만 원 나오면 500% 수익을 내야 되고. 그리고, 5천만 원 나오면 100% 수익만 내면 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 3천만 원 손실 봤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게 아니라 주식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더 까먹고도 일어서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10배 까먹고도, 네,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손실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네,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좀 길었네요. 네, 오늘 이만 마치고, 장 끝나고 3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안심 명목으로 손절 없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